하는 이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성요건이지. 일단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걸 법률 효과죠. 형사처벌의 내용이죠. 이 법률 효과가 명확해야 돼.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특히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이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성요건 자체에 불확정한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법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현력, 비현력,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법 규정이 명확하지 못할 때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우리가 문제되는 게 국가보안법. 지금 1948년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폐지를 하니 못하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물론 이제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기도 하지만 구성요건에 불확정한 개념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거야. 가장 예를 든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사냥, 고무 등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뭐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함을 알고 정을 알고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뭘 하냐면 사냥, 고무 뭐 이런 내용, 선전, 선동